제가 민감성 피부기도 해서 이제 섣불리 아무 곳에서나 시술을 받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어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언니들은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얼굴에 붉은 붉은 올라오기도 하고 당일에는 화장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알아주면 좋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놀러는 못 가겠구나 했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세계 메인대회 수상자 출신 4년차 프리랜서 모델 조지현입니다. 피부가 안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화장을 지우면 약간 저만 보이는 붉은 여드름 자국이나 이제 여드름들이 몇개 있어서 좀 나름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모델이라는 언니가 피부결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름도 없고 이제 피부가 되게 광택이 나서 따로 관리받는 곳이 있어? 하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참 비밀이 많은 언니라서 쉽게 알려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사준다고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천진 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붉은기도 생기는 걸 걱정을 하게 돼서 가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감성 피부기도 해서 이제 섣불리 아무 곳에서나 시술을 받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천진 한의원은 여드름 치료 병원으로도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리프팅이나 모공 치료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한번 시술을 받아봤는데, 저한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브라운관에 비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리를 받기 시작한 병원이 천진한의원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어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언니들은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얼굴에 붉은 붉은 올라오기도 하고 당일에는 화장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알아주면 좋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놀러는 못 가겠구나. 쉬는 날 관리를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참진한의원에 내원을 했었는데 이제 신기하게도 붉어지는 증상이나 통증도 전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미세 침 시술과 이온 영토법이라는 두 가지 시술을 받았어요. 이온 영토법은 제가 화장을 지우면 약간 피부에 붉은기나 얼룩 같은 게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셨어요. 시술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프겠지 했었는데 치료사분께서 전극을 이용한 치료기 때문에 살짝 간지럽거나 따끔거릴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셔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세침은 원장님께서 뭐 줄기세포, 엑소존, 콜라겐 등등 이제 진짜 기억하기도 힘들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분을 가진 약물을 피부에 흡수시켜줘서 염증 진정에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붉은증도 없고 여드름들도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여드름 고민이 해결이 되는 시술이었습니다. 우선 참진을 소개시켜준 친한 언니가 가장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피부만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피부톤이 뭔가 조금 더 밝아지고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이제 뭔가 사람 자체가 밝아진 것 같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도 참진을 오기 전에는 괜히 피부만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휴대폰으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치료사분들이 제 피부를 자기 피부처럼 꾸준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 중이시라면 빨리 관리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은 주름만 깊어지게 만들어요, 진짜.